이거 다 쓸 필요도 없고요. 반 정도만. 양파 반 자르시고. 적당한 크기로. 좀 미나리. 자, 파. 재료를 나중에 담으면 안 이쁘니까. 예? 일단 한쪽으로 한 세 군데로 나눠서 넣죠. 팽이버섯도 지금 잘라서. 그냥 밑둥만 잘라서. 예. 이게 냄비가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재료가 계속 남네? 어, 양을 좀 네. 적게 하고. 지금 예쁘게 담는 거에 되게 몰입해 있으시죠? 어, 근데. 목소리 이런 데 진짜 좀 약간 섬세하고 여성적인. 네, 맞아요. 여성적. 아까 뛸 때 이렇게 뛰시더라고. 주먹은 또 세! 형형과 주는 이거는 사실 취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크게 넣어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양념장에 다져갖고 넣는데 아, 근데 진짜 요리가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해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지. 간단하면서 맛있는 거. 다 했네요, 이제. 새송이만 넣으면 됩니다. 자, 저게 한 끝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키조개가 두 개를 했는데 양이 요거밖에 안 되니 예. 이거 사실 뭐 야채만 먹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키조개를 내면은 식감도 비슷하고 어 그러니까 새송이 버섯과 키조개의 식감이 비슷하니까 과자는 그냥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네. 두께로 네.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아, 그 위에다가 이게 맛있으면 사실상 거의 양념장이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양념장이 중요한 거야. 요거는 잘라요? 예, 네, 뭐 잘라도 안 잘라도 되는데. 그만 만지고 잘라요. 와, 되게 예쁘다, 근데. 그럴싸해, 벌써. 아. 양념장만 올리시고 끓이시면 됩니다. 야. 그만 넣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 되나요? 중약불. 아, 여기서 물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거 보죠. 끓이는데 한 7분? 네.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 딜리버리. 취향의 달걀. 아웃레이.